선생님께 아까 BT21 말고 또 한 사이트 알려드렸죠? 그게 뭔가요? 돌봄 치유교실 KT21. 고3 선생님들 고민 많으시지. 네이버 카페인데. 어? 뭐야? 아. 여기 가시면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정보, 여기 수능 전날 당일 보내기, 고3 되는 선생님들에게 좀 필요한 거죠. 그리고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선배가, 저는 이제 고3 아이들 가르칠 때 합격한 애들한테 집요하게 합격 수기를 요구합니다. 물론 이제 매점 상품권 2,000원짜리를 줘요. 합격 수기를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제가 그걸 좀 글을 다듬어서 정교생에게 나눠줘요. 최고의 진로 지도자. 어른이 말하면 잔소리고요. 선배가 말하면 멘토야. 여기 보시면 이건 또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간 아이. 그 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. 수능 전날, 수능 뒤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올렸고, 또 지금 현재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수능 전날 강의를 이렇게 해라. D-가스 이렇게. 그래서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. 보시면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잖아요. 그죠? 로그인 안 했어요. 로그인. 대한민국 영어 교사들에게 뭔 로그인을 요구해. 너무 바빠. 재미, 귀엽죠? 이게 애들하고 관계해서 먹고 들어가요.